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85페이지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부터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가 제목 하나에 같이 묶여 있죠. 그 이유는 우리 현대 정치에 있어서 과거의 대의제 정치가 갖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권 획득까지 목표로 한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 집단이죠. 아주 정치적 성향이 큰 집단이 정당이고, 그리고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뭉쳐 있는 집단이 또 이익 집단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른바 공공선, 네, 공공선을 획득하기 위해,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곳을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이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당연히요, 거의 대부분 요즘 일반적으로 이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뭐 거의 한 8, 90%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과 공통점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정당.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거기 나오는데, 정당의 의미는 뭐라고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결성된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당이라는 것은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유권자는 뭐 수천만 명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공직자, 정치인들을 만나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정당이 유권자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정치권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당이 오늘날 이제 선거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신뢰성 있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라면 유권자들도 이제 믿을 수 있고 해서 그중에서 이제 공직자를 뽑는 선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당의 기능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살짝 눈으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굳이 판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정치사회화 기능이다. 정치사회화 기능. 네. 사회화라는 것은 원래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사회화라는 것은 그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죠. 그럼 정치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정치적 태도와 인식, 정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을 정치사회화라고 하는데, 물론 정치사회화는 개인들의 노력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당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정당은요, 각종 그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여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서로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의식이 자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이제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어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이 한 방향으로 몰려질 때 그걸 여론이라고 하는데, 여론. 자, 그 시민단체나 이익집단도 여론 형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의 역할이 아주 크죠. 정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아주 그 세밀한 정책 대안까지도 만들어서 뭐 정부에게 전달해서 압박까지 합니다. 압박을 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당의 대표들이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을 막 추궁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여론이 일어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치적 충원. 충원은 무엇이 비어 있을 때 거기에 다시 보충하는 걸 충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단 말이야. 공천해서 자기 정당 소속 후보자가 이제 정치인 대표자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매개화 조정. 네,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회,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인데 의회와 정부가 서로 조화되고 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이제 견제하고 대립하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중간에서 이제 정당의 역할은 정당의 역할은 막 가교 역할도 하고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정협의회라는 말 있죠? 당정협의회. 네, 그래서 정부와 정당이 서로 중요한 정책 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내부적 기능? 네, 내부적 기능은 정당 소속원들에게, 정당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정당원들을 뭐 지도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좀 보실까요? 일당제와 복수정당제 나옵니다. 일당제. 복수정당제. 일당제는 만약에 국회가 있다 생각해 보면 A라는 정당 하나가 딱 있다는 거야. 네.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이죠. 북한 조선노동당은 그 북한의 모든 정책을 노동당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정당이라고 했어요. 정당. 정당 옆에는 원래 정부가 있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일당 독재 국가인 경우는 정부에 대해서 A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강압할 가능성이 있어요. A당이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강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구소련과 그 다음에 동부 유럽 국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 현재 뭐 북한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수정당제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정권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체제. 만약에 이게 국회다 그러면 네, 정당 부포가 뭐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정당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복수정당제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헌법 8조에서 분명히 복수정당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끼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막 각축을 하면서 노력하지. 이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전부 복수정당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복수정당제 있죠. 복수정당제는 다시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당제와 다당제. 양당제 하면 다시 의회를 그려보면요. 오해하기 쉬운데 양당제라 가지고 정당이 두 개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거대 정당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뭐 새누리당 이만큼 있고 새누리당이야. 네. 그 다음에 더민주당 이만큼 있죠. 그리고 뭐 국민의당 조금 작은 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의당도 있고 정의당 의석이 몇 석이에요? 두 석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양대 정당 큰 정당이 두 개 있는 형태.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두 개 중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점할 수도 있고요.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고 나면 과반수를 초과하는 네, 이런 경우를 양당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당제는 이렇게 거대 정당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정당이 없고 그냥 조그만 정당들이 이렇게 군소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군소 정당들이 난립해 있는 형태. 네.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당제라고 합니다. 주로 영국이나 미국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대개 이제 양당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 있죠? 프랑스나 독일 유럽 국가들을 이제 다당제가 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시험이 출제되면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수 있어요. 가령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 있듯이요. 이 양당제 있죠? 예. 양당제는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다당제는 정국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나오죠. 불안한 이유는 뭐라고? 바로 군소정당. 이게 군소정당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당제는 이제 뭔가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정국이 안정된다. 이거야. 네. 수험생들 제일 헷갈리는 게 요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록 양당제지만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항상 불안하죠. 네. 이게 불안한 이유는 이제
그 정당의 형태가 형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어떤 정치 문화의 특징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저 양당제나 다당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양당제는 장점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 말은 만약에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당이라고 할 때 국민들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실패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뭐 집권 여당이 책임져야죠. 그 집권 여당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 생활이 힘든 거지. 이런 정책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 이 다당제인 경우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설사 정책에서 실패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당제에서는 안건 하나하나마다 정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러니까 합종연횡을 해가지고 서로 정책을 펴기 나름이에요. 정책이라는 게 막 복합적이어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 정당 선택이 쉬운 거, 어딥니까?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 이거는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넓음. 요것도 또 좀 헷갈리는데, 이제 두 개 정당이 있으니까 대개 유권자들, 물론 요거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좋아하는 유권자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새누리당 아니면 더민주당이라고 두 개 중에서 이제 막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다당제의 경우는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고만고만한 정당들이 막 난립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정당을 좋아할지 선뜻 내키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네, 예,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일단 넓습니다. 예, 먹을 것이 많다 이거지. 그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지. 단점은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86페이지 아래에 이제 괄호 4번에서 민주적 정당정책 실현. 네, 이것도 그냥 뭐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정당정책 문제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당원의 의견은 무시된다. 정당이 소수 지도자에 의해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특히 그렇죠. 삼김 시대가 아주 극단적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수십 년 동안을 정당의 권력을 꽉 움켜쥐고 좌지우지 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소수 지도자에 의해서 정당 운영이 파행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그 운영비 문제인데 당비로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당비만으로는 운영비가 충당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증금으로 조달하는데 조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다 보니까 정치 부패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권자들의 뜻을 정부에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상 유권자나 지지자들 국민의 의사를 생각해야지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커갑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아주 심각하다. 여러 가지로 위에서 봤던 그런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과제 한번 보세요. 과제도 앞으로 문제점으로부터 과제는 도출되겠지. 그래서 정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1인 지도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변에 있는 정당원들의 그 밑바탕에 있는 의견들이 상향적으로 결집이 돼가지고 위에 전달되는 구조로 가야 되겠지 않느냐. 두 번째 정당 간에 우리나라는 그냥 그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정당하게 건전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감시와 관심을 가지고 정당들을 견제를 해야 된다. 국민의 유권자로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익집단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이익집단. 자, 정당의 뜻은 아까 개념정의 다시 한번 보면 정당은 뭐야?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정치 권력 획득이에요. 근데 이익 집단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목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다. 발생 배경 나오면
거기 쭉 읽어보면요. 이제 그 근대화, 내지는 현대화 되면서 사람들 인구도 늘어나고, 이제 직업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 이해관계가 막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요, 기존에 정당 제도가 있었는데 정당이 조금 전에 봤듯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정당 내지는 대의제 구조가, 시스템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잡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개개인 국민들이 직접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결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 정치인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자. 저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부도 견제하고 압력하죠. 압력을 가하지. 원래 정책을 이제 정부가 만드는 것인데 정부로 하여금 이 국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집단을 다른 말로요, 압력단체라고도 부르죠. 압력단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정부나 정치권을 압력해서 자신들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가한다. 이제 압력을 가한다. 겁니다. 이익 집단의 유형은 똑같은 어떤 직업적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또 경영인, 뭐 총연합회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두 번째는 서로의 그 관심사, 특정한, 그죠? 특정한 서비스나 권리 또는 명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그러니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직업이 아니라도 어떤 동일한 명분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그러면 장애인들의,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죠. 소비자 권리 보호 옆에 소비자는 직업이 아니지. 근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거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물 보호 단체 만드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단체, 지역 차원에서도 또 일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과로 이번에 이 집단의 특징과 역할, 네. 정치적 영향력. 의회나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한다고요. 따라서 단순한 친목단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압력단체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익집단의 순기능은 크죠. 순기능은 커.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이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익집단을 허용해야 비로소 그것이 민주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기능도 만만치가 않은데, 자, 역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항상. 네. 시험, 자, 역기능 보시면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공익에 반하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 집단이나 약사 집단이 자기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막 파업을 하고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어느 날은 그냥 약공분을 닫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처럼 대다수의 그냥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국민들을 피해를 준다. 그다음에 소속 집단을 정치권과 결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정책 결정하는 것이 정치권이나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정부와 결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몰래 그 검은 돈이 막 오가면서 네, 부정부패가 여기서 싹틀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88페이지 위에 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정당과 이익 집단을 한번 구별해봐라 하면 목적은 충분히 여러분 봤고 관심 분야도 봤고 세 번째 정치적 책임이라고 되는데 이 뜻이에요. 만약에 정당이 일을 잘 못하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유권자들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 때 어떤 정당이 낸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집단은 뭐 이익집단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책임은 정당 쪽에 있는 것이다. 두 집단의 관계가 밀접해요. 이익 집단은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에 접근하죠. 그래서 정당에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해서 정당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정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익 집단들을 포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익 집단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번 선거 때.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통점.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정치 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또 나오는 거죠.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우리 도처에서, 도처의 주변 도처에서 시민단체들 활동을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뭐, 강조할 필요도 없죠.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커갑니다. 예,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국가나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하는 것을 감시한다. 그리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 배경, 시민단체가 오늘날에 이렇게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건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의회 또는 대의제라는 시스템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점 제기하고 정책안을 개발해서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민 그런 발생 배경입니다. 여기서도 또 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구별한다 또는 정당과 시민단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익집단은 특수한 이익이야. 사익을 추구한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바로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성, 그 다음에 비당파성, 비영리성, 도덕성 이런 것이 강조되는 쪽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는 거지. 이거는 시민단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 충분히 지금 아실 테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어때요? 똑같지. 네, 정당만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요. 시민단체도 역시 뭐 정치적 책임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마지막 표가 이제 89페이지의 표가 바로 그래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시민단체는 정치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때로는 뭐 거창하게 인류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뭐 그린피스나 엠네스티 뭐 국경을 넘는 이 의사회 뭐 이런 분들은 바로 예,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시민단체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때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달러 해가지고 시민단체도 소수자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 소수자들만이 저명한 소수인자 중심의 그런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도 역시 그 재정이 문제예요. 그 원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회비는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 거지 강압적으로 모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회비가 이렇게 많이 거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외부로부터 운영비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대기업과 결탁하는 수가 있죠. 가끔 뉴스가 나오는데 시민단체가 원래 기업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하는 곳인데 오히려 뒤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어. 이게 문제점이 있지. 그리고 그죠? 정치세,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의외로 이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거창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죠.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 가지 그 조직들에 대한 비교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가보세요. 여론과 정치문화. 이 파트도요, 뭐 암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언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대중매체의 대표적인 거니까 대중매체의 어떤 오늘날의
기능. 이 정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론의 개념은 뭐죠? 여론. 하나의 쟁점에 대해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들을 말한다. 여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서로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론이 형성되어 간다고 하죠. 그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이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 그래서 그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을 자꾸 펴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죠.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실패할 수 있고 다음번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여론을 조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나타나는 것들이 과연 진실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네, 여론이 과연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그런 수치들이에요. 통계들인데. 그래서 최근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무개 씨가 지금 정치권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막 그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기도를 발표하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확히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한 건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의 여론을 살핀다고 했는데 여론이라는 것이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여론은 국민 모두가 100% 다 지지하면 좋겠지만 그 주된 여론에 반대하는 다른 편에 있는 국민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A와 B라는 견해가 양쪽에서 대립하고 있을 때 정치 담당자가 A라는 쪽을 손을 들어주면 B를 지지하는 다른 국민들, 다른 집단들의 반감을 사게 돼요. 그래서 정책을 펼 때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은 존중하긴 해야 돼. 그죠? 여론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론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동남권 신공항을 경남에다 해야 되냐 경북에 해야 되냐 막 말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디에다가 결정할지는 가장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사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언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론 자유의 필요성. 네. 언론이 자유로워야 시민들이 의사결정이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사에 바탕한 정책을 만들 수 있죠. 전제 조건은 언론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어야 돼. 그래서 각종 아까 봤던 이익집단이나 정당이나 뭐 시민단체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기사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이익집단의 견해를 반영해서 그쪽으로 자꾸 기사화하고 그러면 그거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극단적으로 과거 우리 수십 년 전 네, 군사정부 시절이죠. 권위주의 정권은 이른바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보내가지고 각 언론사에 매일매일 같이 어떤 기사를 올리고 어떤 기사를 몇 면에다 배치하고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느냐. 뭐 이 기사는 다루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막 언론기관을 통제하던 그런 어두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오늘날에도 언론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언론 자유의 문제예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뭐 대중매체 이야기 나오는데 대중매체 문제도 결국은 이것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우리 교과서 끝부분에 사회문화 파트에 가서 대중매체 다시 할 건데 여기 간단히 먼저 보면 대중매체 역할은 뭡니까? 일단 소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크죠. 첫 번째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지식을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교육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요즘과 학생들, 어린 학생들 교육시킬 때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죠? NIE인가? 그래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3번.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아까도 봤지.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한계도 있더라. 대중의 개인적 태도나 매체 의존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요.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도 많이 있지만 뭐 조그만 신문, 그 지방에 있는 지역 신문 같은 경우가 과연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작은 지역 신문사들도 활성화돼야 돼요, 운동이. 그래서 그 시민들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영향력의 차이점이 크다 이거죠. 그 방송국만 보더라도 네, 그 3대 방송사 있지. 3대 방송사의 영향력이 크죠. 종합편성 채널도 분명히 전파를 써서 하는데 영향력이 작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대중매체 문제점. 특정한 여론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한때 그랬죠.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견해가 일반적인 여론처럼 막 보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선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건 대중매체에 따라서 대중매체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죠. 민주적인 정치 문화, 민주적 생활 원리, 이것도 다 앞에서 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방안. 95페이지 위쪽에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허용해줘야 된다. 다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번에 정치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정치 문화. 그래서 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태도와 행동 양식을 네, 정치 문화라고 하고 정치 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듯이 뭐 관용의 태도, 대화의 태도, 타협, 네, 대화 설득, 자발적 참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점차 뭐 변화하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 혹시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95페이지 보면 알몬드와 버바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나라의 정치 문화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더라. 세 가지로. 뭐,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네. 두 가지 변수를 한번 기억하세요.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정치 과정에 대한 정치의 참여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공동체 또는 정치 공동체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고대 내지는 중세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전에는 네, 이런 것이 아예 없었어. 뭐 그죠?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의식. 뭐 우리는 주권자라는 의식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 옛날에는 정치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점차로 이제 아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운명체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해방 이후에 권위주의, 그러니까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아,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라는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 개개인이 내가 우리나라 정치 과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는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못해요. 예, 참여의 의식이 없어.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 시대가 오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직접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제. 이제 정치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고 우리를 위한 정책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정부 여당 또는 정치권에다가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배웠듯이 뭐 각종 이익 집단 시민 단체들이 등장해서 막 압력을 가합니다. 이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 욕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 두 학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것이 96페이지인데요. 96페이지.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에 따른 유형. 다극적 정치문화와 합의적 정치문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네. 뭐 다극적 정치문화, 다극적. 그다음에 합의형, 합의적 정치문화. 만약에 어떤 사회가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크게 이렇게 나뉜다, 그죠? 거의 뭐 한 뭐 45% 대 55% 또는 48대 5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든지 사람들이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막 크게 갈리는 그런 정치 문화를 갖는 사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죠.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사회적 쟁점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선호하는 지도자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거기 지지하는 거예요. 또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죠? 영남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따로 있고 호남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따로 있지. 또는 그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젊은 층은 항상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어. 젊은 애들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뭐 세월호 사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요, 이쪽 사람들은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이쪽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극적 정치 문화라고 표현됩니다. 예, 극이 뭐예요?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이거죠. 네,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찬성이건 반대건 간에 아무튼 국민의 여론이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모아질 수 있는 사회 있지. 강제로 모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토론과 협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이거구나.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80-90%는 한쪽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거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 해 가지고 합의적 정치 문화라고 합니다. 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에, 선진 민주사회로 갈수록에 합의적 정치 문화로 가는 거지. 정치가 불안한 곳은 어디겠어요? 정치가 불안한 나라는 바로 다극적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96페이지 밑에 정치사회의 개념 여기 나왔네요. 아까 앞에 어디선가 단어는 하나 나왔죠? 정치사회. 정치와 관련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정치사회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지겠죠. 물론 아기 때 무슨 정치사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아기 때는 조금 자라면서 몇 살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부터 분명히 정치사회가 이루어져요. 얘가 어느 가정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안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뭔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지. 어떤 뭐 정치인의 어떤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 사람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기 딸하고 끊임없이 막 토론을 하면서 키웠대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이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정책 성향을 담게 되겠지. 이런 겁니다. 점차 자라면서 이제 사람이 또래 집단, 친구, 그다음에 학교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직장에 들어간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매개체, 정치사회의 매개체라고 설명되는 게 뭐 가정,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장, 대중매체, 정당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 있지. 그곳에서 끊임없이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최초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 가정이라고요. 가정.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도요. 객관식으로 문제 낼 건 없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법 문화와 법의식도 보면 돼요. 한국의 법의식은 아직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법의 역할이 커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법의 역할을 그다지 그렇게 뭐 중시하는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겠지만 아직 법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죠. 함부로 법을 위반하고 희박한 준법 의식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법과 현실의 차이점이 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현실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하고 괴리가 크다. 이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에. 따라서 오늘날에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고, 물론 법 자체가 그 내용이 올바른 법이 됩니다. 네, 국회나 정부는 올바른 법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국민도 역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도록 또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민 스스로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준법 정신을 함양해야 되겠고요. 자, 밑에 쭉 내려오면 97페이지 아래 서구의 법문화와 우리 사회의 법문화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구의 법문화는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시민들의 어떤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왔다. 좀 좋은 측면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법문화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문제니까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사회는 덕치주의냐 예치주의냐 이렇게 뭐 법치주의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일단 법이 유입은 됩니다. 일본 자체가 서구 유럽 국가로부터 법을 수입해서 우리 피식민지인 조선에다가 이거를 유입을 한 거야. 강제적으로. 그래서 법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진심으로 법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는 못하지요. 권위주의 시절, 군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법이 뭡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죠. 국민들도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반발심만 더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법을 이야기하면은 막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오늘날에는 이제 국민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법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권리라는 것도 타인과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는 서로 조화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사회 정의는 한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법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이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고 무섭고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가 끝났습니다. 챕터 2가 끝났어요. 의회제도.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객관식 문제. 네.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출제가 많이 잘 되는 곳이니까요. 선거 관련된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109페이지처럼 보면요. 여러분 109페이지에 22번 문제처럼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는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막 비교했단 말이야. 지금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109페이지 22번 문제처럼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스, 예, 아니요 막 이렇게 나오면 일단 그 ABC가 과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판단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론 과정이 공부가 끝나면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풀어보시는 분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출제자는 아주 점차 세련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제2장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제3장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